이제 물뜨기에 성공을 했는데요. 저 이제 발도 이렇게 졌고요. 손도 졌고요. 호흡법도 되고 앞으로 이렇게 쭉쭉 나갈 일만 남았는데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자유형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자유형은 어떤 영법인가요? 자유형은 누구나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수영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한꺼번에 배우면 힘드니까요. 이 발 따로, 팔 따로, 호흡법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천천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형은 수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영법으로 양쪽 팔을 교대로 사용하면서 자연스러운 롤링으로 강한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영법 중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긴 시간 동안 수영할 수 있는 영법입니다. 지상에서의 발차기 연습은 바닥에 앉아 양손을 엉덩이 뒤로 받쳐 보조를 하고 다리를 곧게 펴서 45도로 들어 대퇴를 이용하여 약 50cm 정도로 교차하여 찹니다. 이렇게 V자 발차기로 1분 이상의 발차기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다음은 수영장 가장자리에 앉아 발차기를 연습하는데요. 약 50cm 정도로 물차기를 하는데 이때 무릎과 발목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제 벽을 잡고 발차기를 연습해볼까요? 물속에서 벽을 잡아 몸을 수평으로 띄우고 위로 발차기 할 때는 10cm 정도로 하고 아래로 발차기를 할 때는 20cm 정도로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상하로 부드럽게 차야 합니다. 초급은 30cm의 폭으로 차고 고급으로 갈수록 좀 더 폭을 넓혀줍니다. 다음은 킥보드를 잡고 발차기 연습을 해볼까요? 수평 자세에서 호흡을 하면서 발이 수면 위로 10cm, 수면 밑으로 20cm, 종합 약 30cm 정도의 부드럽고 강한 킥으로 다리의 체력을 강화시킵니다. 네, 자유형의 발차기를 한번 배워봤는데요. 감독님, 초보자들이 처음에 수영을 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유의해야 될까요? 발차기 할 때는 일단은 발등을 핀 상태에서 상하로다가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발목이 굽혀진 상태에서 이렇게 차면은 안 됩니다. 무릎이 이렇게 굽혀지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안 되죠. 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실 때요. 이렇게 하실 때 발목이 이렇게 90도로 되거나 이렇게 무릎이 굽혀지면 안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발차기를 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다리 동작은 완전히 차내리는 것이 아니라 약간 느슨하게 발목에 힘을 빼주어 채찍과 같은 동작을 하는데요. 발차기 동작은 유연하고 부드러운 동작으로 대퇴에서 시작해서 하퇴로 연결되는 채찍질 같은 동작 원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때 다리는 근육을 경직시킬 만큼 뻣뻣하게 펴져서는 안 되고요. 발끝에서 물이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무릎이 편안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자유형 발차기에 이어 팔 동작을 배워볼까요? 팔 동작에 발차기를 연결하면 더욱 큰 추진력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지상에서의 팔 동작 요령은 양손을 곧게 뻗어 잡은 상태에서 한 손을 가볍게 떨어뜨려 대퇴에서 멈춥니다. 멈춘 팔을 곧게 펴서 가볍게 힘을 빼고 돌려주면 되는데요. 이때 다리는 어깨 넓이의 2배 정도로 벌리고 허리는 70도 정도로 구부리고 연습합니다. 구분 동작이 익숙해지면 연속 동작으로 연습합니다. 양손을 곧게 뻗어 잡은 상태에서 팔을 동그라미 그리듯이 되돌려 양손을 잡는 것을 반복합니다. 팔 동작이 익숙해지면 물속에서 호흡법과 함께 팔 동작을 병행해서 연습합니다. 팔을 저을 때 숨을 내쉬고 멈출 때 들이쉬는 것을 반복합니다.
이제 킥보드를 잡고 수평 자세로 팔 동작을 연습하는데요. 마찬가지로 호흡법은 팔을 저을 때 숨을 내쉬고 멈출 때 들이쉬는 것을 반복합니다. 자, 그럼 한번 따라해볼까요? 팔의 전체 동작을 살펴보면 입수할 때는 손을 편 상태에서 손가락부터 입수하여 손을 앞으로 밀어 눌러줍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빠르고 강하게 물을 밀어내고 팔을 되돌려줘야 합니다. 되돌리기 동작이 느리게 되면 몸이 가라앉게 되어 힘이 많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점을 유의하시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유형의 팔 돌리기를 이렇게 배워봤는데요. 제가 제대로 하는지 감독님 좀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감독님 저 잘하죠? 자. 네? 아니에요? 쉬었어요? 예,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을 밀 때는 팔꿈치가 굽혀진 상태에서 물을 여기서 이렇게 밀게 되면은 앞으로 잘 안 나가죠. 아, 그래요? 그래서 팔을 완전히 딱 핀 상태에서 손 바닥으로다가 물을 밀듯이 뒤에까지 끝까지 밀어줍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 물을 완전히 밀었으면은 팔이 옆으로 가지 않고, 자기 머리, 이쪽으로다가 가면서, 자기 뒤쪽으로다가 팔이 스쳐서 들어가야죠. 아, 그러면은 큰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다시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오늘 이제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야, 이제. 돌리기까지 배웠는데요. 이번에 가장 중요한 호흡법을 한번 배워볼까요? 네. 그럼 전후 호흡법을 연습해볼까요? 얼굴을 물에 잠그고 턱을 스치듯이 얼굴을 들고 천천히 파 하고 숨을 들이쉰 후 빨리 얼굴을 물에 잠금니다. 이때 이마와 머리가 난 경계선 부근까지만 물에 넣도록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따라해볼까요? 좌우 호흡법은 전후 호흡법과 같은 자세에서 이마와 머리가 난 경계선까지만 얼굴을 물에 넣습니다. 머리를 돌려서 입을 물 밖으로 내놓으며 파 하고 호흡을 내뱉고 기도를 열면서 힘을 빼고 순간적으로 1회 호흡합니다. 다시 머리를 돌려서 물속에 얼굴을 넣고 코로는 공기를 가볍게 내뿜고 입으로는 입속에 있는 물을 모두 뱉고 다음 호흡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유형은 크롤 영법에서 나온 동작을 말하는데요. 이는 영법 중에 가장 빠른 영법으로 모든 선수가 프리스타일 경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크로울은 영법이 현저하게 진보해서 상상을 초월한 기록의 갱신으로 실증되고 있습니다.